네, 2023년 1월 27일 새벽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념 정치를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죠. 그 이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는데, 좀 심한 조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통계, 국가 통계를 조작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탈핵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후쿠시마 사고로 1,368명이 숨졌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탈핵 정책을 펼쳤었죠. 그것 때문에 일본이 항의하고 나중에 수정도 하긴 했지만 많은 것을 허위로, 이념 때문에 허위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감사원이 이 통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월 초에 문재인 정권에서 2017년부터 20년까지 대통령 고용노동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 그리고 일자리수석을 지낸, 즉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고용 문제를 고용노동부 장관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자리에 있었던 황덕순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수석을 불러서 조사한 건데, 문재인 정권의 사람 중에서 수석급 인사가 조사됐다. 통계 조작 문제로. 이건 처음이랍니다. 물론 지난해 말에는 황수경 씨하고 강신욱 씨, 통계청장 지낸 사람을 불러서 조사는 했지만 이분들은 차관급이고 같은 차관이라도 청와대 수석은 굉장히 높은 자리죠.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뭐 인국공인가 뭔가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아니, 비정규직으로 있으면 늘 불안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인국공처럼 좋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인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제로로 하겠다라고 의욕을 보였죠. 그런데 2019년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오히려 87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했던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죠. 소주성. 참, 소득을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자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나눠주면은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씁니다. 써서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정부는 일찜해져, 일찜해. 돈 있는 사람 돈 뺏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또 그 돈을 쓰니까 경제가 돌아간다. 부자들은 싸놓고만 있어서 돈을 안 돌린다. 이런 거였잖아요. 야, 이게 뭐 봉건 시대에 소설로나 나올 것 같은 이러한 공산주의 이론 같은 거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도 줄이겠다 했는데 오히려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신욱 통계청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죠. 통계 기준과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전년도 조사 결과하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로 과거에 포착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거다. 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은 이때 했던 강 청장의 설명이 그리고 통계청에 뿌렸던 보도 자료가 사실에 맞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청장이 이러한 해명을 한 거는 청와대 지시 때문이다. 청와대 누구?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황덕순 일자리 수석을 통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때 그 김학의 씨 불법 출근 문제. 아주 이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김학의 씨가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서 그냥 막아버렸어요. 아무 법적 근거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된 거는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하고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 민정에서 얘기가 들어갔고 그것이 정상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고 출입국 관리국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서 바로 막아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독재 국가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데. 어? 그러면서 김학의 씨가 뭐 어디 뭐 횡성 결정에서 뭘 했니 뭐 했니 그렇게 떠들었지만 아무것도 밝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핵 탈핵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2017년 6월인가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식에 가서 후쿠시마 사고로 1368명이 숨졌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중에 제가 추궁했을 때, 아, 미안하다라고 이제 이걸, 이 원고를 썼던 당시 사회수석 김수현이는 착오였다고 했는데,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참 운이 좋았어요. 그뿐만입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장 했던 박지원 씨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후 김정은이가 사과했다라고 하면서 통지문을 들고 오는데, 그 통지문은 4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야, 그런 어떻게 사과 통지문이 4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엉터리, 엉터리.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갖다 맞추는 겁니다. 이런 의혹이 매우 많아요. 탈핵 정책, 비정규직 없앤다, 뭐 이런 거. 어? 그다음에 정의를 찾는다고 택도 없는 정의를 찾는다고 강제 수사를 하고 엉터리 수사를 하고.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폼페이오 회고록에서 드러났듯이 하노이 노들이 이후 모든 책임을 문재인한테 떠내면서 살문소 대가리 특등 머저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김정은한테 뭐를 해보겠다고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날 때 쫓아가고 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죽여도 찍소리도 못하고 북한에서 살겠다고 온 어민을 돌려보내고 와 그리고 정의용 씨는 북한에 특사로 갔다 와가지고 미국에 가서는 트럼프한테 북한이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했고 본인도 대한민국에 와서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한테는 체제 보장이란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혀서 미북 정상회담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렇게 거짓을 많이 한 정권을. 근데 이런 것들이 그때도 보게 되면 비하기를 이용해서 청와대와 교신을 한후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모든 것들이 문재인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니까 조작을 한 거죠. 이런 조작은요, 주사파 친구들이 늘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의 철저를 꾀하지 않습니까? 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거짓말하고 이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혁명, 투쟁 역량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주의자라는 거예요. 순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원칙을 포기 안 하는 그런 습성도 있는데 주사파는 다릅니다. 이러한 주사파, 뭐 비서실장 지냈던 누구예요? 임종석인가? 네. 그다음에 뭐 민주당 대표를 했던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주사파, 고려대학교 출신, 연세대학교 출신들 다. 와, 이렇게 이념 정치를 하면서 조작을 한이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제부터 좀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수사에 이어서 문재인 수사를 해라. 이건 뭐, 대한민국 국기를 근본에서부터 흔들었고, 사실 자체로 호도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청와대에 있다 보니까, 이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명을, 잘못 말했네. 똑같은 사람이야. 문재인을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뭐, 민노총도 잡아야 되고, 이재명도 잡아야 되고, 탄핵, 한 것도 제대로 조사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은데 아 썩어도 너무 썩었었습니다. 문재인을 조사해야만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